대충년에 가빈이 돼. 그축일에 갑자시에 태어난 여자예요. 근데 자신지 축신지 잘 모른다 그래요.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을까요? 네, 쌍둥이, 예. 선생님. 이분이 잘 살아요? 예, 네, 그냥 살아요. 그냥 산 거예요? 아니면 잘산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예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냐 그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중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중. 예. 내가 자신지 축신지 잘 모른다 그래서 시를 추정하려고. 네. 예. 네. 자, 이게 이제 쌍둥이 언니예요. 개축에 갑인에 기축에 갑자. 근데 쌍둥이 동생 사주를 보려 그러잖아요. 예. 쌍둥이 사주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그대로 나온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도 그대로 써요. 갑인의 을묘병진 정사. 근데 뒤에 동생 사주는 합으로 봐요. 합으로. 자, 개축의 개합이 뭐예요? 천간합지지요. 무, 무, 무. 무토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갑의 합은 기. 기토. 기토의 합은 가. 또 갑의 합은 기잖아요. 근데 좀 그런 대로 산다면은 나는 축시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축시. 신랑도 대기업 다니고, 직장 생활도 대기업에서 했었거든요. 그러고 잘 살아요. 잘 살았죠? 예. 그러면 기축시 같대, 기축시. 아니, 이 기축시. 을축 아닌가요? 을축, 을축. 을축이? 예. 을축, 을축. 을축시 같대. 자, 을의 합이? 경. 경. 그 다음에 이제 축의 합이? 자. 자. 인의 합이? 해. 네. 또 축의 합이 자. 자, 축의 합이 자.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운은 똑같이 써. 원래 그 먼저 나오신 언니 대운 그대로. 그래서 기해를 기준으로 해서 대운을 뽑는 게 아니라 원래 언니 사주 기준으로. 그래서 을묘병진으로 나가고 동생은 천간합 지지합으로 사주를 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무자년에 기해 월에 갑자 일에 경자시가 된 거야. 전혀 다른 사주가 나왔어. 이 쌍둥이 사주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내가 올렸는데, 자, 그러면 이 사주 뭐는 사주일까? 지지는 물바다야. 수채 무토는, 예? 물팔자. 수채로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무토든 갑목이든 경금이든 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물 위에 둥떠 있어. 그러면 수다 토를 수채로 수다 갑목 채를 수다 바꿔야지. 금심이 돼 패를 있어. 바꿔야지. 쇠를 바꿔서 수채로도 본다. 네. 네, 그렇게도 볼수 있겠죠. 예? 네. 수채로 해서 그러면 남자 오겠어? 무토든 기토든 어찌됐든 수채로 보더라도. 갑목도 수채로 보더라도 무기토는 다 토류되고 그러면 무기토가 관이 되죠. 네. 관살혼잡이다가 이 관들이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형상사주로 봐야 될것 같다 그 물고기 키우는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자자는 강이야. 강. 강. 바다하고 이건 강이 바다. 만나는. 여기도 강이잖아요. 무토는 큰 강이 옆에, 무토 큰산 밑에 강이 흐르고 있어. 큰산 밑에 강이 흐르고 있어. 큰 산. 기토는 섬. 섬이지. 섬. 해수 위에 있기 때문에 섬이 되지. 섬. 갑목은 저목. 바다의 민물이에 갑목을 큰 나무로도 볼수 있지만, 그렇게도 볼수 있지. 그러니까 갑목은
일종의 근이 없으니까 일종의 수초인데 줄기가 있는 수초로 보면 돼. 수초. 수초인데 좀 줄기가 있는 수초. 경금은 그냥 큰 바위. 바위.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딱 그려보니까 강이 흐르는 큰 강 있고 섬이 있고 그 옆으로는 강이 있는데 강 옆으로 아니 큰 산이 있는데 그 옆으로 강이 흐르고 줄기가 굵은 수초들이 있고 또 버드나무 그렇지 버드나무도 되고 그 옆으로는 큰 바위가 있어 이런 형상사주로 보라는 얘기야 형상사 그래 내가 잘 사냐고 물어봐 잘 살 것 같더라고 난 처음에 수초로 보면 이건 완전 개판사주가 되어버려 다 토리 되어버리니까 동생이 잘 산다는 겁니까? 그 언니가 잘 산다는 겁니까? 동생 아니 언니보다 동생이 더 잘 살고요 사는 거는 잘 살아요. 동생이요. 동생이. 동생 사주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 아까 축시로 본 거야. 축시로 보고 경자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게 형상 사주로 가더라고. 그래, 형상 사 어제도 한번 했었죠. 네. 형상 사주. 그래 형상 사주로 봐서 해중의 갑목이 물고기란 말이야. 물고기 민물들 옆에 있으니까 거기가 많겠지.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은 사주. 돈이 많은 사주. 그렇게 봤어. 그래야지 이게 전부 수다 토류됐다 그러면 수다 토류에다 수다 갑목부에다 수다 금침되면 역시 살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육친들도 없고 직장도 잡을 수 없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형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형상으로 풀어봤어 내가. 이건 조금 수채로 보기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상으로 봐서 잘 살 것이다 해서 처음에 내가 서울에 물어본 거예요. 만일에 얘가 자시 같으면 축이 되면 좀 달라지지. 해자축 방합을 짜버리면 이거 형상으로 갈 수가 없어. 해자축 방합을 짜버리면. 그냥 겨울에 수가 강한 거예요. 겨울 수가. 그래서 나는 축시로 본 거야. 축시로 보고 돈이 많냐 적냐 처음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형상사주로 봐야 돼요. 네.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바다에 민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 옆에 바다에 우호적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사주 아니겠느냐. 자 그렇게 봤어요. 자, 여전 이제 49세인데 원래 49세. 김미대원이야, 김미대원. 여름은 괜찮겠죠? 여름은 해오리지만, 네. 해오리지만 옆에 차지찬 글자들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오미는 괜찮지. 이런 사주는 무슨 운이 좋을까? 무슨 운이 안 좋고? 겨울, 가을이 안 좋고. 왜냐면 바다에 물은 풍부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거 신유술 해자축 괜찮아겠죠? 예. 신유술 해자축 다 잘 나가지 이 사주. 여름은 그냥 조우가 됐을 뿐이에요. 해자축 너무 춥지. 해오리는 조우를 안 보지만 주변 글자들이 차지찬 글자들이 많이 있으면 조우를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싸움이 더운데 네. 신유술 해자축. 네. 그럼 인묘운도 좋은 거야? 물배조에서? 인묘운도 좋지. 근데 이제 지지 인은 인의 합을 올지 격은 묶어버리니까 안 좋겠죠. 묘는 자묘. 묘도 자묘 형이 되니까 이런 경우도 안 좋지. 이런 게 이제 변화를 또 봐야지. 물은 목은 수성목을 흘러가는 좋은데 이 과정에서 인의 합으로 올지 격을 묶어버리고 자묘 형 되니까 좋을 일은 없겠죠. 성격도 좀 예민해요? 네, 많이 예민해요. 네, 성격 예민하고 운신 몇만 예민하다 그랬잖아. 살이 안 쪘어요? 네, 살 안 쪘어요. 네. 운신 묘 특징 뭐라겠어요? 예민하고 살찌면 아프다. 새벽잠이 없이 부지런하고 살이 찌면 몸에 병이 있다. 네? 을목이 있으니까 여기는 목생 화가 없어도 식상이 없어도 을목이 있으면 말 잘한다고요. 말도 잘하고. 네.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 근데 그 사계절이 다 좋은 거네요. 괜찮지 이런 사주는. 형상 사주니까. 형상도 뭐가 안 좋아?
뭐가? 물이 많아서 병은 신장 쪽으로. 이런 추구는 안 좋은 거예요. 추구. 다초갑 해자축, 해자축, 수국자문, 해자축은요. 해자축은 그 탁수예요. 탁수. 겨울에 찬물이에요. 해자축은. 해자축은 겨울에 찬물에 탁수예요. 그래서 이 추구는 안 좋지. 추구는. 금년에 이제 신축년이어서 축이 왔잖아. 금년에는 신금이 감목한테 신금은 뭐예요? 금쯤네. 금년에 신축년이 왔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금? 피부병. 피부병. 피부병? 피부병인데 이 나이에 무슨 피부병 걸리겠어? 예민하다. 예민해지지. 누구? 이 신금 때문에, 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남편도 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지금 집에만 있으면 뭐 밖에 나가서 남자 만날 일도 없지 뭐. 그래서 뭐 좀 꼭 남편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좀 남편일 수도 있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해자축에 흙탕물 내버렸잖아요. 흙탕물 되었으니까 그때 내가 노는 물이 흙탕물이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 그렇다고 뭐 정신병이 병이란 뜻은 아니고 그래도 그 정도로 되면 되겠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남편은 무자인가요? 남편? 네, 이 사람이 22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무자가 많지. 맞지, 무자. 22살에? 네. 그냥 무자가 남편 그러면. 풀터우는 어떨까요? 강 옆에 큰 산이에요. 강 근데 남편이 큰 산이고 큰 산 밑에 그 밑으로 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남편도 좀 묵직하지 않을까? 큰 산이고 그 밑으로 백마강이 흐르고 있잖아. 백마강 도도하게 흐르는 형상. 좀 그런데요, 여기 무토가 갑을 보면. 예? 무토 입장에서 갑을 보면 그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왜 와이프한테 이렇게 많이 져주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요? 네. 덤벼들었다가 수다투리 될 것 같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수다투리로 보지 말라니까. 아니 덤벼들었다가는. 실제로 봐가지고 수다투리 되고 수다 못 보고 수다 금침으로 보면 사주가 아주 완전히 천격을 갖고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큰 산 밑에 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낙하와미. 아니 꼼짝 못한다니까. 아 그러고 지금 강이죠. 저 기토는 섬이야. 섬이니까 토류 될 리가 없어. 네. 목은 거기 수초야. 네. 수초니까 살아. 경금은 여기서 큰 바위로 보는데 큰 바위로 보기는 좀 그렇죠. 예? 큰 바위면 물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민물이잖아. 강이잖아. 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강 위에. 그리고 강이 바위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거 형상으로 아까 그래서 서두에 내가 형상으로 봐야지 풀리지 않겠냐 해서요. 일단 잘 사냐고 물어본 거예요. 잘 사면 일단 형상사주로 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침이 안 되는 거예요. 금침도 안 되고 토류가 안 되지. 남편도 남편은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큰 산에 밑에 도도히 흐르는 백마강이 흐르고 있다 그런 말이야. 낙화암에. 그러니까 남편도 토류가 안 되는 거예요. 토류가. 남편 입장에서는 물을 지진은 뭐예요? 지진은 다 물 바다니까. 네. 외국에 갈 일은 많겠죠? 네, 출장 많이 다녀요. 외국에 갈 일은 많잖아. 큰 바다를, 바다에서만 살잖아. 그래서 무자. 남편이 여자. 남편 입장에서는 좀,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해서 보는데, 남편이 여기 계수하고 다 무기압을 해버리거든? 좀 그렇게도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바람 피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괜히 가정을 깨면 안 되지. 나무 가정.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하고만 이렇게 관심이 많고, 친정 엄마를 그렇게 조금 그렇게 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친정 엄마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안 좋게 모자가 힘들게 아버지, 해요. 힘들게. 모자가 아버지잖아요. 네. 키가 엄마잖아. 그러면 친정에도 엄마가 올 줄 아버지 자리에 있으니까 엄마가 발언권이 세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생활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각권을 잡고 있잖아. 여기 신자진 해가 망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망신이거나 더 하면 잘못된 엄마, 형제가 있어요. 엄마 아니 엄마가 재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안 맞아 요즘은. 네, 아니에요. 얘가 망신 더하면 부모 중에 한 분은 두 번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더 잘 맞더라니까.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분은 두 분 결혼하는데 결혼 안 한 경우도 있어. 옛날 사람들. 그래 혼자 산다니까 그냥.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 문제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망신. 근데 기토 입장에서는 갑갑을 하고 나도 갑갑을. 나는 갑갑을 했잖아. 엄마하고 사이는 괜찮은데. 근데 감목은 기토하고 합은 걸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선생님, 이 사람이 왜 아기 낳기를 힘들어했죠? 아기 낳기를 힘들어해요? 했어요. 아주 어렵게 조금 낳았다고 봐야 돼요. 아들 하나 있는데. 네. 원래 조우가 안 맞으면, 여자는 조우가 안 맞으면 자녀 갖기가 힘들어. 아니면 전부 불바다거나 물바다거나. 그러면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싹이 안 트기 때문에. 자궁이 너무 차네. 그래도 화대원을 탔으면 좀 있을 수도, 자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기 하나는 있어요, 아들. 근데 여기서는 꼭 화를 자식으로 보면 안 돼. 목을 자식으로 봐야 돼, 목을. 해준 감목뿐이 없잖아. 자는 임계수 있어. 해준 감목, 여기 자식 하나 있다고 보면 딱 맞겠네. 요즘 감목. 여기서는 그 화를 자식으로 보면 안 돼. 목을 자식으로 보고 목을 키우는데 해준 감목뿐이 없잖아. 근데 지장간이 있잖아. 감목의 장생지인데 장생지 역할은 안 되지. 그러니까 아들 하나에? 네. 자녀는 해준 감목으로 봐야 돼. 아주.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에 이민년이면은 내년에도 좀 답답하겠네요. 그렇지. 내년엔 좀 답답하지. 답답하고 이 자는 뭐가 걸렸어? 조개에 다 걸려들었죠. 조개에 걸렸고. 내년 좀 환경 좀 답답할 거예요. 내년에는. 근도 없고 인성이 많아서 신강이라는 등 이렇게 해갖고는 사주 전혀 안 풀려. 또 수처로 봐도 사주가 안 맞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형상으로 봐야 돼요. 아까 같이 자식 같은 뭐 기축이 잡으면 회자 쪽으로만 겨울 방학을 잡으면은 형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축시로 본 거예요. 축시로. 축시로 보면 경자가 돼서 바다에 물고기 많이 산다. 어족이 풍부하다. 그래서 부자 사주로 본 거예요. 이건 좀 보기가 좀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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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주 보기 참 힘들어. 대운이 70에 술 대운이 오면 술이 오면은 어떨까요? 네. 땜 사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땜 사주로 갈까요? 74에 임술이네. 임술 술 땜사주로 가지 못해요. 근유하사.
노후에 또 돈 날려. 근데 뭐 74세 돈 벌겠어? 노후보장 잘 돼 있고 자녀가 잘 된다는 의미지 뭐. 말년이 좋다는 얘기는 자녀가 잘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선생님, 일환성 만약에 일환성 쌍둥이면 그때는 사주를 어떻게 보나요? 남녀가 다르지 않아요. 네. 병원이 다르게 흐르죠. 네, 네. 그때는 똑같이 봐야 돼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시가 다를 때도 똑같이 봐야 돼. 시가 다르면 시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사부로 보고 시가 똑같을 때. 쌍둥이 사주의 동생인데 더군다나 처음 부치기가 물바다가 되니까 풀기가 보통 어려운 건 아니지 이런 사주. 그래서 내가 형상으로 봐야 그래도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 거예요. 선생님 저 오대운 있잖아요. 오대운은 네? 그냥 계절로 보면 되는 거예요. 충을 보지 말고. 그렇죠. 무오대운이요. 응. 계절. 그 그냥 계절만 보면. 그래서 뭐 왕자 충발이 그런 거 잘 안 맞아요. 사실. 그냥 여름이라고. 그러니까 따뜻한 여름에 대해서는 괜찮지. 만일에 신유술 대운이 신유술 해자 쪽 이렇게 가버렸다 하면은 굉장히 사람 차갑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름으로 갔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받으니까 좀 그나마 사람이 온화한 기가 있지. 신유술 해자 쪽 가을 겨울로 대운이 역행 대운을 탔다면 굉장히 좀 사람 냉정하고 차갑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 저기 54부터 그러면 신유술 그런 운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물은 많아진 건 좋다 그랬잖아요. 에. 물은 많아진 건 좋지. 근데 병은 어떻게 돼요? 병. 많아지는 건 운은 좋은데. 물 많아지면은 병이 뭐 신장 방광 뭐 이렇게. 아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아 물이 많은데 돼요? 형상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가 자시였어. 자시면 얘가 뭐가 돼? 자시면은 아 그 자시였으면에 갑자가 되겠죠. 예. 그럼 갑축이 없는데? 을축. 을축. 을축이지 을축. 이럴 때는 해자축 방화물자면 이럴 때는 수체로 봐야 돼. 이럴 때 수체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올 수 있겠어, 감목이 오겠어, 자식을 키울 수 있겠어. 이때는 가불이 자식이 되는데 자식이 키울 수 없잖아. 그럼 이럴 때 병도 오는 거고요. 그럼 수체로 보면 간사 혼잡에 수다 먹고 대하고 수다 투려 남자 올 수 없고 자녀 올 수 없고 자녀 키울 수 없고 가질 수조차 없지. 이런 현상이 가보됐잖아. 그럼 그래서 숙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 자식 아니고 숙시다 그 말이야. 그럼 건강하면서 장수사주네요. 그럼 이 사주가. 그렇지 장수지. 장수지. 근데 그럼 반대로 그 언니는 지금 사주가 어떤가요? 전혀 이제 시가 하나 시 하나에 따라서 형상으로 가냐 아니면 수체로 가냐 전혀 다르잖아요. 수체로 가면 좀 천격이지. 그럼 저 언니의 삶은 지금 어떠신지? 아 여기 이 사람 언니요? 예. 예, 이 사람 언니도 잘 살고. 이 사람보다는 경제력이 조금 약하다고 보면 돼요. 이 사주는 형상 사주로 보면 돈 많잖아.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 사람 언니는 갑목 키우는 사주예요? 언니? 언니 네. 언니 사주는 그렇지. 언니 사주는 갑목 키우는 사주가 되지. 그러면 54대운이 오면 안 좋겠네요. 그렇지. 54 경신 대운이 안 좋지. 경신 대운에 월초 천극지축 뭐 간목에 뿌리까지 다 잘리잖아. 근데 사오면 잘 나가잖아요. 네. 사오면 잘 나가는데 경신대운에 뿌리 잘리면 다 죽지. 그러면 그때가 저기 천을기인 해가 오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50 현재? 아 54대운에 이제 그 언니 사주를 보고서니. 이 사주로 간목을 언니 사주는 뭐였지 그때? 개축에 갑이네. 기축에. 개축에 갑이네. 갑이네. 기축에. 기축에 을축.
을초. 여기는 목욕형을 사주잖아. 근데 사오미로 왔기 때문에 잘 나갔잖아. 네. 그러잖아. 거짓말 엄청 세겠네. 일봉 많고. 여기 일하겠는데?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여기도? 네. 이 사람은 26살인가 해서 결혼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 갑기 신랑도 대기업 다니거든요. 갑인인데. 네. 직장인데 개초 백호 직장인가 큰 조직에 다니지. 네, 사내 결혼했어요. 둘이는 갑기합. 여기는 목형을 사죠. 목형을 사는데 초기 많으니까 일복 많고 거짓말 엄청 세게 내는데 지금은 집에 있으면 뭐 일복이라는 것도 불꽃 없지. 거짓말 엄청 세겠죠. 고집은 세다고 봐야 돼요. 정관합 같은 게 정관합 선택 잘 아실 거고. 네. 여기서도 보면은 엄마 자리에서 양쪽 걸쳐있으니까 두 분 결혼 사주잖아. 혼자 그냥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이제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옛날 사람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니까. 두 분 결혼할 확률이 있는 사죠. 그렇게 부모의 문제 있다 반드시 그렇게 보는 게 좋아. 혹시 갑자생 이분은 어느 대운에 무슨 연애 아들을 낳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요? 네. 지금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럼 한 20살쯤 됐을까? 네, 그렇. 21인가 아마 뱀 때예요. 무슨 뱀 때인데? 21. 신사. 네, 맞아요. 정사 대운의 결혼 저기 애를 낳으신 건가요? 이 사람이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22살에 결혼하고 한참 이제 안 조금 있다가 아기를 낳는다겠는데 애가 안 생겨가지고 좀 병원에 의지를 했죠. 병원에 의지하면 인공수정? 인공수정까지는 안 가고 뭐 어떻게 했나 봐요.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 이 언니는 그러면 54세부터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경신대원에는 목이 좋은데 뿌리채 다 잘려버리잖아요.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게요. 남편이 갑인인데 금금 신금 와서 다 잘라내잖아요. 남편한테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은 재산도 다 나가고 경신대운 굉장히 흉이죠. 더군다나 상관대운이면은. 그렇지. 상관대운 남편한테 반드시 유고가 있잖아요. 네. 물론 대운면은... 여섯 번째 대운도 되지만은 이 사주는 가장 중요한 목의 뿌리를 다 잘라버렸다는 것. 그리고 또 상관대운이고. 여자 상관대운은 남편한테 유고가 있어. 남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50... 여기 동생, 동생은 괜찮. 아니 50 넘어서는 그럼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리네요 두 분의. 그렇지. 50대 중반 넘어서. 74살에 술을 또 다 축술하고 다 건드려 버리고. 하나 장수고. 그리고 저 임묘를 묘지를 세 개나 깔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렇지, 다 묘지를 깔고 있고. 축. 어떤 거? 언니에서요 묘지가 세 개 되잖아요. 묘지가 세 개라 해도 묘지는 열리지 재고는 안 돼 있지. 그럼 지금 49이면 지금 김이 대운도 언니는 지금 나쁘잖아요. 충미충을 재건드려 버리니. 근데 묘지 열렸다고 해서 죽을 것 같으면 묘지 안 열리는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게 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선생님. 다른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묘지 봐.
이런 경우에는 충미충은 묘지 세계 알려줘. 기토 죽었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고. 묘지 운에 잘 안 죽어. 그런데 여기 언니 있잖아요. 언니가 죽는 게 학과운이라니까. 건강검진을 하면 이렇게 몸에 혹이 많다고 그래요. 아 기축이? 네. 근데 이제 축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뭐 대장에는 문제가 있겠지. 대장. 관절. 그렇죠? 허리 디스크. 네. 뭐 거의 있더라고. 허리 디스크. 차구만요. 굉장히 차니까 뭐 혹이 많아. 대장암 조심해야 되겠네요. 대장암. 그리고 언니 사주는 또 지지가 다 차갑잖아요. 형상도 아니니까. 다행히 지금 사오미 대운 타서 그나마 괜찮다니까. 원국 자체로 굉장히 차지 차고 반드시 이런 축이 대장암도 되니까 대장 그쪽에는 문제가 오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 경신대운에 대장 쪽이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경신대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노인들은 뭐야 설기가 안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 이 사주에서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해요. 금이 필요하잖아. 금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가족은 재산을 다 치고 들어왔으니까 다 치고 들어왔으니까 힘들지. 바쁘게는 살 수도 있어. 인신초 역마지 살면 바쁘게 산다는 의미도 있을까. 근데 상관대운에다가 갑인 남편도 되고 돈도 되고 다 잘라버리잖아. 뿌리채 아주 통째로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지. 언니 직업은 언니는 직업을 가지는 건 어때요? 축인 할인업. 언니는 항상 활동성의 직업을 가져야지. 금을 써야 되잖아. 언니는 집에 있으면 있고 병나는 사주인데 어떻게 그래도 갑기 합원이라고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형상인가? 그냥 여가 생활만 해요. 두 분 다. 언니 사주는 사오미는 잘 나가지만은 경신전부터는 완전히 이제 내리막을 타요. 활동을 좀 하면서 경신대운을 잘 버텨야 되는데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동생 형상사주를 보면은 저기는 축대운만 안 좋고 나머지는 다 그냥 괜찮다 그런 뜻인가요? 가야 돼. 예. 아 그거 참 형상사주가 형상사주 보기 어렵죠?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형상사주를 보면 내가 좀 서글퍼지지. 내년에 나를 능가해버리니까. 근데 한 3년 뒤에 마스터해야 돼. 3년 뒤에는 이제 형상사주 자연스럽게 보여. 근데 그 형상사주가 일반 나무 키우는 사주보다도 이렇게 귀격사주로 가네요. 그렇지. 굉장히. 되게 형상사주들이 다 귀격이고 부격이에요. 다 잘 살더라고. 뭐 조우도 필요 없고. 내 사주에 보면 물론 조우가 필요한 사주도 있어. 형상이라기도. 내 책에 다 나와 있잖아. 종류별로. 네. 그러니까 그 제목을 다 붙였다니까. 뭐라고 제목을 절벽에 있는 소나무. 아 절벽성. 그 이름을 내가 붙인 거야.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인 거야 그거. 그러니까 내 자랑 같으면 전국 최초야. 내 형상론을 내가 만들어낸 건 전국 최초라고. 이 형상 내가 공부하면서 물상 공부하면서 이런 사주들이 잘 안 풀린 사주들을 내가 형상을 그려보니까 너무 잘 맞더라고 그게. 나로서도 좀 나로서도 자부심을 좀 받았지. 형상사주 그 이름 붙이면서 잘 맞을 때만. 여러 선생님들도 3년 있으면 저를 능가합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네. 아니 그런데 형상사주로서 그 저 해자 저런 것을 뭐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기준이란 게 없어. 기준이란 게 이제 이거 좀 차갑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말이긴 해.
그래서 일간 대응도 언제부터 일간 대응으로 보냐고 옛날에도 질문했잖아요. 아니, 그건 뭐 어느 정도 그건. 나는 사주 풀어가면서 상담하면서 기준을 잡아요. 아, 이건 30대부터, 아니, 이건 20대 후반부터 뭐 이렇게 해서 잡는데. 이런 경우도 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축이 있으면 안 된다. 회사 쪽 수국을 잡으면 그냥 방압이야, 방압. 회사 쪽 수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럴 때는 수채로 본다 이거죠, 수채. 그러니까 수채로 봐야 돼, 그때는. 회사 쪽이란 것은 물은 무슨 물이에요? 겨울물이에요, 겨울물. 겨울물이 쓸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방안만 해당이 돼요? 뭐 그러니까 여기 사과나 입각이나. 잠깐 여기 이제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취지가 축이었다면은 회자 축 방압을 짜면 겨울물이면서 이게 겨울물이라는 거쓸수 있냐 없냐고 말이에요. 없죠. 뭐쓸수 없는 쓸모없는 물이라니까. 이거 탁수라고 탁수. 탁수가 되어버려요. 탁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다음에 수채로 간다고 그렇게 되면 사오미가 됐고 꽁꽁 얼어있는 물이 사오미로 가면은 수다털이요, 수다 먹고 이때로 아장창 다 나가게 돼 있어. 안장창 일시 건강이고 뭐고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시 하나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시 하나 가지고 회자 축이 축시가 돼버리면은 내가 아까 이를테면 자시가 되면 얘가 축이 되면은 회자 축에 겨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겨울물로 변해버려요. 이때는 방압을 짜서 수채로 볼수 있어. 수채로 보면 사오미 되면 이 많은 물이 녹으면 어떻게 됐어? 완전히 이게 수다털이 되고 종합병 가겠지. 남자가 올수 있어. 돈이 올수 있어. 자식이 올수 있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시 하나에 극락세계에 가냐? 지옥, 무관 지옥에 떨어지냐? 차이가 딱 나버리자. 극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 세자축으로 볼 때는 그냥 방학, 겨울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으로 가는 거야. 형상으로. 선생님, 형상사주로 볼 때요, 노도 그 자수가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 비밀사나 연애사 이런 걸로도 볼수 있어요? 뭘로? 형상사주로 볼 때에도 그 자수를 비밀사나 연애사로 이렇게 볼 수도 있냐고요. 비밀사, 연애사. 비밀사, 연애사. 그런 거는 좀 보기가 어렵지. 그럼 이 사람 맨 비밀 연애만 하고 다니겠어? 기계사주가. 그러니까 형상사주로 볼 때는 그런 걸다 무시해버리라니까. 선생님, 저 형상사주들 되게 준비해온 기격이 많어. 기격이. 삼합일 때도 그런가요? 삼합. 뭐 신자진, 이게 아, 수지자진. 신자진은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신자진하고 회자축하고 신자진은 맑은 물이에요. 아, 그거는 형상으로도 맑은 들어가요. 물이고 회자축은 탁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 신자진 같으면 사오미에 녹았다고 안 하지. 회자축이 이렇게 겨울물이 사오미 방압에 녹지. 겨울 회자축이니까 사오미에 녹아요. 신자진 같으면 안 녹지. 그건 신자진은 임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임수. 임수를 만들어내면, 임수는 맑은 물이에요, 청소고. 같은, 그래서 방압하고 삼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근데 뭐, 여러분들 배웠던 뭐라 그래요? 방압이 세냐, 삼합이 세냐. 그 엉터리 없는 논쟁을 하고 있어. 아무 쓸모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도 그랬어. 방압이 셉니까? 삼압이 셉니까? 그렇게 서로 따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논쟁을 했었지. 그러면 신자진도 그 형상사주가 될수 있어요? 신자진은 형상으로 볼 수가 없지. 신자진은, 이런 경우도 신자진 수급하면 수채로 가야지. 수채로. 수치로군요. 형상사중 자연의 형상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신자진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에 따라서 신이 가을이면 가을물이고, 다가 가을에 있으면 꽁꽁 원물이고. 그게 일반적 오행으로 봤을 때안 좋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예.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형상사주로 보는 걸 찾아내기가 쉽진 않다니까. 많은 수련을 거쳐야 되는데 또 눈에 확 띄게 이게 형상이다. 이거는 뭐 수학 공식처럼 잡아내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역학이잖아, 역학.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법이란 게 뭐가 있어, 비법. 그러니까 그림 풀어봐라. 비법이란 것이 역학이 비법 없다고 내가 서류에도 옛날에도 얘기했어. 비법이란 없어. 비법은 뭐예요? 노하우가 비법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감명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으라고. 그게 비법이라고. 비법 어디가 있어, 비법이. 그러니까 공식이 없다는 얘기죠. 공식. 예, 공식도 없어. 역학은 여기잖아, 역. 여기 무슨 역이에요? 박불력이라고. 시울 2도 되려면 박불력. 항상 바뀐다고. 그랬잖아. 어제 비 왔다고 오늘 비 오냐고. 어제 바람이 서풍 불었는데 오늘 또 서풍 불까? 북풍이 불 수도 있어. 이거 자연이라고, 자연. 항상 바뀌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고 바뀌고 이게 자연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수학 공식 맞추듯이 이게 수학은 역학이 그래서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잖아요. 비법이란 게 없어. 비법은 내가 이렇게 감명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이게 비법. 이게 나만의 비법이라고. 스스로 감을 잡아야 되겠네요. 네? 스스로 감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스스로 감을 잡으려면은 풀어보고 노력하고 공부해보고 대입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돼.